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.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 열렸죠.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습니다. 선고 뒤에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.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.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연결해서 이번 선고의 의미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.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이게 집행유예 예상도 많았는데 네. 이게 징역형 실형 예상하셨습니까? 뭐 사람들의 그 저희가 이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. 이 좀 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네.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. 예. 이제 과하다는 그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은 이 부회장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 예. 그리고 동정론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대 입장은 뇌물죄가 우리가 보통 그 50억이나 5억이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뭐 무기징역이잖아요. 예.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. 예. 뭐 이런 얘기인데 재판부의 결론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. 예.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 최서훈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예, 말 세 마리. 이게 예. 이제 뇌물로 인정을 이제 대법원의 그 파기환송심의 핵심 내용이잖아요. 네,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집행유예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. 그렇군요. 개인적으로도 이 실형이 맞다고 보십니까? 저는 그 법의 형평으로 보면 예.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실형이 맞는 거겠죠. 네. 그러나 이제 다른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예. 뭐 실형을 했을 때 뭐 좀 문제도 있는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예. 논란이 있었던 거죠. 예, 예. 자, 그 항소심에서는 뭐 집행유예가 선고됐었고요. 네, 네. 자,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뭐 뇌물 액수 자체가 네. 뭐 그때는 이제 말 세 마리를 받은 게 아니고 사용만 네. 했다. 이렇게 지금 인정이 됐던 거고요. 그렇죠? 네네.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뀐 거고 대부분에서 이제 파기환송 한 데 따른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세 마리를 인정 준 거다. 이렇게 인정한 건데. 그러면은 예.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짚어 볼 필요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그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내릴 예, 때, 예, 예. 1심은 좀 달랐습니다만은, 네, 네. 2심 항소심에서 이제 36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잖아요. 예. 이제 말 이런 건 다 제외하고 네. 그랬었는데, 결국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뇌물의 핵심인데, 예. 보면 승마용 말을 구입하는 대가, 사용 처분권, 이게 이제 뭐 한 34억 정도 되고, 또 이제 그 한국 동계 스포츠 뭐 영재센터인가 뭐 그런데 지원하는데 한 16억 정도를 포함해서 예. 이제 그때보다 50억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죠. 예. 결국 그 금액 면으로 볼 때 86억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5년 이상의 형량이 맞는 거라고 예. 봐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그 외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아마 절반인 실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. 예, 예. 자,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집행유예 예상하는 분들은 네. 아무래도 그 이제 사내 준법 감시 제도 뭐 네네. 재정비 하기 위한 그 기구를 만들어서 가동했다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. 예, 예, 예. 근데 이제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실제로 제대로 그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봐야 되겠죠? 이게 그 사내 그 준법 감시 기구가 설치된 예, 것이 예. 항소심에서 예.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활동 내역을 평가할 수 있다. 네. 이래서 사실상 뭐 논란이 좀 있었죠. 예. 이게 그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무슨 어떤 사인 아니냐. 예.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, 이번 그 판결 예. 결과를 보면. 예. 이 준법 감시 제도 감시위원회 이것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네, 전혀 네. 없지는 않다고 예. 봅니다. 물론 재판부에서는 감시위가 준법 감시위가 실제로 실효성이 충족하지 못했다 뭐 이런 예.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
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 전문 심리위원이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. 예, 예.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. 네. 첫 번째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. 네. 그다음에 불법 비리에 대한 선제적 방지. 예. 뭐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. 요 세 가지를 평가를 했는데 예. 두 사람은 부정적인 것,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잖아요. 예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기준상 5년 이상인데 네. 절반으로 된 것은 어느 정도 진법감시위의 예. 이 어떤 평가를 좀 넣은 게 아닌가 네. 그렇게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렇군요. 자 그러면 저 재판부가 이제 선고하면서 이 부장에게 바른 기회를 줬습니다. 이 부장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. 네.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? 아니 뭐 특별히 할 말이. 있겠습니까? 본인이 네. 굉장히 허탈하겠죠. 그동안 네. 2017년부터 무려 3년 동안이나 네. 이 국정농단 문제로 본인이 재판을 받아왔잖아요. 네. 또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그러니까 네. 여러 가지 뭐 그 과거도 회상될 것이고 아마도 뭐 어떤 말을 하기에는 정말 네. 어려운 그런 심정 아닌가 봅니다. 예, 네. 네. 그러니까 1심에서 구속됐을 때랑은 뭐 어떤 게 달라진 것으로 좀 보십니까? 뭐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5년형을 받아서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예, 예. 1년 있다가 2017년 2월 달인가요? 예. 그때 이제 그 1심이 있었고 예. 그 2심이 확정돼서 집행유예가 될 때까지 한 1년 걸렸어요. 예. 나와서 다시 이번에 이제 2년 6개월을 받아서 남은 형량이 이제 1년 반인데 1년 반이죠. 예. 예. 네. 또 뭐 그때랑은 뭐 별 뭐 구속된다는 건 뭐 차이점이 예, 예. 없죠. 네, 네. 자, 그 이제 뭐 지난해 그 1년간 코로나 네.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이른바 그 어닝 서프라이즈 예, 예. 이런 이제 실적을 달성했는데 자,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해서 우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번 네. 이 부회장 수령 판결이 영향을 끼칠까요? 영향이 뭐 그렇게 과도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. 예, 그러나 예. 그 삼성이 차지하는 한국 내의 경제 비중으로 볼 때 예. 조금 그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이게 오너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진 상황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뭐 구속된 이후에 삼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고 예. 그것이 뭐 어제 주식시장에도 뭐 선반영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예. 분명히 뭐 악영향은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가지고 있던 이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는 어떤 국면에 있다. 네네.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. 만약에 어제 뭐 실형 선고가 아니고 집행유예 됐다. 네. 그랬다면 어제 뭐 시장 반응 특히 어제 증시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. 네. 그 삼성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다 하락했는데 또 코스피도 네. 사실은 떨어졌고요. 예예. 어떻게 됐을 것으로 보십니까? 저는 뭐 그 판결이 그렇게 났을 경우에는 예. 어저께처럼 그렇게 과민 반응을 네. 보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긴 합니다. 예. 그런가 하면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룹 내의 계열사들이 상당수가 핵심 계열사들이 실적이 좋아졌거든요. 예예. 예. 근데 뭐 그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이런 선고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워낙 그 뭐 우리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네네. 한번 조정 기간 거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. 뭐 이 이제 이 부회장 뭐 이제 실형 선고로 뭐 그냥 그 일종의 뭐 조정을 거치는 셈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. 그렇죠. 그 예, 예. 주식시장이라는 건 예. 항상 그 투자와 예. 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. 그 거품이라는 게 있고요. 예.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예. 아마 그 제대로 제자리를 그 장기적으로 보면 찾아가지 않겠어요? 예.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뭐 과다하게 거품이 일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그런가 하면 앞으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. 사실은 과거에 그 뭐 지형적 리스크 뭐 이런 게 작용하면서 저평가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네.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. 예예 예. 알겠습니다. 자, 어제 그 근데 요즘 참 이익공유제에 대한 네네.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? 네네. 이거에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업인데 어떻게 네. 생각하십니까?
그 이익 공유제는 사실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. 예. 과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예. 이익 공유제라는 말이 나왔죠. 뭐냐면 예. 그때 이제 그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.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. 뭐 이런 취지였죠. 네. 그래서 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. 예. 그리고 뭐 무역 이익이니 뭐 무슨 뭐 협력업체 이익 공유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네.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어떤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예. 기업이나 뭐 이런 그 부자들이나 이런 그 특정 계층에서 사회의 전체의 이익을 그 뭐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네.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. 하지만 예. 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공유라는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만 하면 네.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동기부여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. 예, 자 삼성전자 그럼 뭐 총수 없이 이제 뭐 사장들 네. 체제로 이제 운영되게 됐는데 네. 경영에 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? 잘 삼성은 뭐 네. 그동안에도 그 네. 시스템 경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. 계열사별로 무리 없이 이 뭐 경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. 예.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을 보면 예. 크게 이제 그 뭐 인사라든가 재무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공백에 따른 뭐 그런 대체한 차질이 좀 예. 우려되긴 합니다만은 뭐 문제 없이 잘 해결해야 되겠죠. 예. 자 벌써 그 국민청원 뭐 사면 요구가 올라와 있어요 이부자양에 대해서. 네네.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? 아직 뭐 이제 어제 확정이 돼서 예. 사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부정적인 여론이 예. 있을 거 아니에요. 이게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잖아요. 예. 예. 그것이 자칫 잘못됐을 경우에 뭐 그건 뭐 집행유예나 다른 바 없잖아요. 금방 예. 또 사면을 그렇죠. 하면. 예.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1년, 2년 반을 받았는데 지난번 1년을 했잖아요. 예.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. 예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형량의 절반을 넘잖아요. 예. 그때 그렇죠. 가서 아마 올 하반기쯤에 네. 아마 8.15라든가 이런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네,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였습니다.